세일링을 해보겠습니다. 세일을 펴주세요. 당겨주세요. 방향을 이렇게 잠깐만 이쪽 방향으로 잡고 세일을 펴고 있습니다. 더 당겨. 더 당겨줘. 오케이. 자, 바람 받았습니다. 자, 일단 이쪽으로 그대로 가면 돼. 오케이. 이대로 바람 받고 저거 내려야지. 킬. 아니 저거 오케이. 자, 바람을 제대로 받고 옆바람을 받고 빔리치로. 아니, 너무 붙으면 안 돼. 이렇게 오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봐요. 쭉 나갔다가 이렇게 갔다 지그재그. 그냥 옆으로. 아니 지금 안 돼. 이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바람이 흘러버린다고. 오케이. 여보세요. 자. 바람 제대로 받고 갑니다. 호비 세일링. 자, 일단은 지금 바람이 남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동쪽으로 45도로 쭉 크로스윈드. 풍향하고 45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쭉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바람을 잡아서 이동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말리포로 곧장 갈 수가 있겠네요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